네, 오늘은 제가 굉장히 특별한 곳에 와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불꽃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로즈 센터에 내려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한영민 팀장님을 만날 건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좀 굉장히 복잡한 기계가 많은 특별한 곳에 와 있거든요. 네. 네, 저도 처음 와봤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한국형 발사체에 들어가는 75톤급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설비 중에 실제 엔진을 제어하고 시험 설비를 제어하는 제어실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예. 자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몇 분 예. 정도가 여기서 실험을 하시나요? 시험 시에는 뭐 시험 준비는 한 30명, 40명 정도 하는데요. 예. 실제 엔진 시험 할 때는, 엔진 제어도 하고 할 때는 예. 한 20명 정도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인사 이렇게 할 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불꽃을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맞나요? 실제 엔진 하게 되면 실제 불꽃이 나오니까 맞는 얘기 같은데요. 네. 실제 엔진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저희는 시동 점화 연소라고 그러는데 네. 실제 불꽃을 나오니까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실제 엔진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터펌프를 뭐 돌려준다거나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추진제를 공급한 밸브를 열어준다거나 그리고 실제 최종적으로 연소실로 그 산화 전류가 들어가서 불꽃이 되는 건 맞는데 실제 엔진에 불 붙이는 사람들 맞는 얘기 같지만 실제 그 전의 과정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불꽃 하나지만 그 그렇죠. 전에 이제 예. 과정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예,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오다 보니까 사실 한 몇 년 전, 한 10년 전에는 한 7시간 걸려서 왔던 것 같은데 지금 오다 보니까 한 3시간 반으로 줄긴 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래도 굉장히 사실 먼 거리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예. 여기서 사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생활이 좀 어떻게 예, 되시는지. 현재 시험이 있으면 보통 엔진 시험 준비를 하고 이제 할 때 보통 일주일에 저희가 시작하면 월요일 날은 대전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요. 네. 이번 주 시험 어떻게 하겠다 하고 화요일 아침에 출발을 하거든요. 보통 네. 화요일 출발해서 시험 준비하고 보통 수요일 날 시험을 하고 네. 분석하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올라가니까 여기에 계속 뭐 2박 3일, 3박 4일 또 길게는 4박 5일 동안 일주일 계속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다 보니까 풍경이 되게 멋있었거든요. 네, 이런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니까 좋은 거 아닐까. 예, 뭐 좀 바다만 바다 보이고 바다도 파랗고 네. 또 특히 날씨 좋은 날은 정말 섬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특히 여기가 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라서 자연 환경이 되게 좋아요. 근데 아마 일주일만 지내보실래요? 같이 지내보시면 네. 아마 일주일에 바다가 안 들어오고요. 그냥 계속 엔진만 들어오고 시험하기 때문에 풍경은 좋은데 실제로 환경하는 거는 자주 시험하고 할 때는 실제 바다 풍경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험에만 몰두를 예, 하시니까요. 예, 예, 예. 그리고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큰 태극기가 있던데 역시 예. 출근하시면서 이렇게 태극기를 아무래도 보시게 되잖아요. 예, 예. 느낌이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남다르죠. 특히 이제 여기 바다가 바람이 또 계속 항상 불기 때문에 태극기 항상 펄럭이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올 때 보니까 그렇죠. 원래 그 초등학교 때 그 국기에다 경례할 때 예. 어떤 새롭게 안 생기던 애국심도 생기게 만드는 그리고 또 하나 그건 또 있어요. 왜냐면 시험하는 아침에 그 앞에 태극기를 보고 오는데 오면서 펄렁이는 태극기를 보면서 오늘 시험을 정말 무사히 안전하게 끝나게 해달라고 사실은 빌어요. 그냥 남들은 태극기가 보니까 태극기처럼 보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특히 엔진 시험이 있는 날은 아침에 오면서 오늘도 무사히 안전하게 시험이 끝나게 해주세요 라면서 태극기를 보면서 한 세 번 정도 빌어요. 아무래도 이제 팀장이시다 보니까 예, 또 이제 예. 그 직원분들 안전도 이런 게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특히 그 현재 대전에서 센터 오는데 한 3시간 반, 4시간 이상 걸리는데 중간에 좀 쉬기도 하지만 실제 저희가 매주 오기 때문에 사실 직원도 차량으로 출장을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에 네. 사실 각별히 조심하라고 이렇게 답하는데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라는 게 혼자 조심한다고 되는 게 네.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 계속 단속하고 항상 졸리면 갓길에서 쉬고 가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는 길도 가는 길도 걱정하셔야 되고 또 엔진 연소 시험도 나름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엔진 아까 말씀드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불꽃이라고 했는데 가장 강력한 만큼 혹시 잘못이 되면 조금 더 그 폭발을 하거나 그 다음에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엔진 시험 할 때는 뭐 실제
주변의 시험 설비에 아무도 없게 아, 하고서 네. 시험을 하고 하는데 실제 엔진 준비 과정에서도 다칠 수도 있고 아, 네. 또 엔진 시험할 때 정말로 이제 큰 폭발이나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현재 센터에는 그런 안전 뭐 거리나 안전 장치를 다 마련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네. 시험 시에 혹시 엔진이 네. 폭발한다 할지라도 사람 다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혹시 궁금했는데 아직까지 폭발한 적은 없나요? 폭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엔진의 손상.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75톤 엔진을 만들 때 연속 엔진의 연소기 중에 연소 불안정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연소 불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발생하게 되면 워낙 진동이 심하고 진동이 심하고요. 그다음에 또 안에 있는 그 화염이 돌아다니는 하거든요. 네. 돌아다니는 화염이 크다 보니까 연료속, 그러니까 열전달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연소기가 좀 파괴돼서 바깥으로 불꽃이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설비에서 네. 소방으로 껐습니다. 아, 네. 그럼 그런 게 연소 불안정을 발견하신 게 여기서 발견하시는 건 거죠? 제어계측. 여기 제어계측, 여기는 이제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곳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옆방에가 엔진 연소기. 그러니까 아. 엔진이 구성하고 있는 게 그 뭐 하나의 구성품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성품이 있는데 거의 구성품을 따지면 1000개 이상 되는 구성품이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근데 특히 연소기, 그 중에 이제 연소기라는 게 있는데 실제 액체 산소와 케로신이 타가지고 불꽃을 내는 연소기가 네네.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산화제와 연료가 들어가서 연소가 되면서 실제 압력도 높아지고 온도 높아지면서 추력을 내는 부분인데 그게 연소 불안정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가 연소기 시험 설비인데 그 시험할 때 2014년 8월 달에, 네. 정확하게 2014년 10월에 네. 제가 엔진, 75톤급 엔진 연소기에 연소 불안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 그때 처음 발견하시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황당하죠. 결국은 우리도 그 어떤, 누구나 겪었고, 네. 노켓 엔진 개발자들이 항상 걱정하던 일들이 저희도 벌어졌구나라고 생각했고 연소 불안정이라는 건 그냥 누구나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 50년대부터 로켓 엔진 개발하는데 가장 그래도 로켓 엔진 개발자들에게 그 심한 고통과 그다음에 줬던 거는 사실 연소 불안정이거든요. 가장 해결하기도 어렵고 또 알기도 어렵고 또 발생하게 되면 실제 엔진 연소기를 망가뜨린다거나 시험하면 설비도 네. 시험하는 설비도 그렇죠.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많이 알려져 있는 게 그 아폴로 프로그램에서 썼던 엔진이 F1 엔진이라는 건데 실제 그게 원래 큰 엔진이거든요. 대략 한 700톤 이상 되는 추력 큰 엔진인데 네. 거기에 연소 불안정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거의 폭탄 수준이에요. 예, 그렇죠. 초기에는 이제 그분들도 이런 시험을 하는데 워낙 엔진도 크고 그 다음에 사실 연소 불안정이 발생하면서 계속 망가지고 터지고 제가 알고 있기는 거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안에 연소기 이제 버전 형상이 다른 게 있거든요. 네네. 형상 다른 걸 50가지 이상 하나 엔진 개발하는 50개 이상 그 다음에 시험만 그 시험만 관련한 것도 한 수백 개 이상 했고 기간도 거의 2년 반 3년 이상 걸렸어요. 시험만 2년 반. 예예. 예. 네. 그래서 현재 연소 불안정이라는 거는 노켓 엔진 개발자들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극복하기 힘든 어떤 숙제인 것 같아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했을 때 정말 뭐, 원래 이 75도급 연소기를 그 시험 설비가 그 여기 나로호 센터에 크게 짓기 전에, 네. 대전에 있는 본원에 있는 네. 시험 설비가 30도급 시험 설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미 예비, 가끔 뭐, 축소 모델은 아니고 축소 시험을 했어요. 시험만. 크기는 똑같은데. 실제 추력을 30톤만 내게 시험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괜찮다 이 정도면 그래서 큰 설비를 지어서 추력을 낼 때도 괜찮을 거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14년 10월에 네. 제가 연소 불안정이 발생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바로 하자마자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땐 괜찮다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연소 불안정이 현재 뭐 압력이 낮은 데는 괜찮았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제가 첫 시험하고 압력을 추력을 75톤까지 올리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연소 불안정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연소 불안정의 그런 그 천이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천이 과정에서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현재 75톤 연소기 같은 경우는 처음 한 50톤 정도 가다가 생겼다가 75톤에서 계속 생기는 그런 연소 불안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소 불안정이, 이 연소기는 연소 불안정이 생기는구나라고 네.
제가 확신하게 됐고 그 뒤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또 어느 부분을 고치니까 이게 해결이 됐을까요? 비밀일까요? 아니요. 비밀은 아닙니다. 비밀은 아닌데 근데 저희가 처음 했던 연소 불안정이 원래 이제 그 심한 연소 불안정, 우리 저희 약간 강한 연소 불안정과 약한 연소 불안정이 그러는데 사실 강한 연소 불안정이 생기게 되면 연속에 거의 한 1초, 2초 만에 폭발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때 겪었던 처음 거든 거는 약간 약한 연소 불안정이었거든요. 그냥 흔들리는 정도. 예. 그러니까 뭐냐, 흔들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약한 연소 불안정을 해도 네. 세탁이 많이 진동도 심하고 또 조금 더 한 3, 4초 지나게 되면 연속에 벽이 망가진다거나 그 거기에 이제 측정하려는 센서들이 있거든요. 그 센서들이 망가졌는데 그 정도 연소 불안정이 강한데 우리는 약한 연소 불안정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저기 이 연소 불안정이라는 게 저희 그 국내에서 그 처음 겪은 게 아니고요. 2000년도 혹시 과학노케 3라는 거 아세요? 케이사3. 2000년에 저기 뭐냐 발사에 성공했던 국내 그 최초 과학식이지만 애초롭게 엔진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처음 실험할 때 연소 불안정이 발생했는데 거의 0.8초 내지 1초 만에 그 연소기 이외에 분사기 헤드면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다 망가졌어요. 0.1초만 겪고도. 근데 그때 해결했던 방법이 뭐냐면 연소기 안에 저희가 배풀이라고 경막을 줘요. 경막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연소 불안정이라는 거는 이 연소기 내부에서 이 한마디로 그 저기 화염이 돌아다니거든요. 화염이 돌아다니는 건데 이걸 못 돌아다니게 막아요. 그 배풀이라는 건데 현재 그걸 장착해서 연소 불안정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75톤에도 그걸 원래 적용을 처음부터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잡은 거는 이게 처음에는 6개만 가지고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운동장이 컸나 봐요. 잘 놀았어요. 잘 놀아서 그래서 저희가 더 6개 더 추가적으로 6개 넣어서 12개의 그 경막들 배풀을 넣어서 연소 불안정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과거 했던 그런 로켓 개발 경험이 또 이제 도움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로켓이라는 거는 그냥 뭐 1, 2년 만에 뭐 3, 4년 만에 1, 2년 만에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17개를 만들어서 220회 정도를 시험한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몇 개 정도 만들었나요? 혹시 그 개수하고 횟수 말하면 생태 저의 압박이 오는데 지금까지 그 3개를 만들어서 30회 시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나오면 한 190회 이상 남았고 실제는 개발용이 17개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로켓을 엔진을 만들어서 저쪽에 그 저는 책에 납품한다고 그러는데 그쪽 납품 그리고 시험 비행도 해야 되고 발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엔진 75톤 같은 경우는 44개 정도 만들어서 시험을 해야 됩니다. 많이 만드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시험을 하시려면 굉장히 마음이 바쁘시겠어요. 바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에 맞춰서 시험을 노력하고 있고 실제 엔진 시험은 정말 바쁘긴 하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성능이 잘 나오게 시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또 잠깐 태극기에 이렇게 비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항상 실험하실 때 하는 의식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태극기에 비는 게 의식이라는 의식? 저 개인적인 의식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팀에는 시험 날 당일 아침에 이제 8시 반에 모여서 오늘의 시험 미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팀원이나 시험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오늘은 아무튼 시험이 있는데 저희 아무튼 안전하게 그다음에 무사하게 시험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 개인적인 어떤 그 징크스는 아니면 좀 개인적인 게 있는데 우선 시험 전날 무조건 10시까지 10시 이후에 퇴근해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셔서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시험 절차서라는 게 있거든요. 시험 절차서를 그 전날 이제 다 최종적으로 만들었는데 항상 그걸 보면서 내일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일 시험 하는데 시험 조건들을 잡게 돼 있거든요. 또 저희가 또 시험 아까 처음에 때 불을 부신다고 그랬잖아요. 불 떼는 건데 그 불 떼는 순서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서는 어떻게 어떤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불 붙이는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검토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날은 항상 10시 이전에 퇴근하면 전 안 된다 플러스에다가 이제 거의 이제 수수승처럼 누가 전화도 안 만나고요. 시험실에 있고 당일날은 이제 아침에는 이제 그 회의 끝나고서 와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있다. 출근할 때 퇴근기도 빌리지만
출근하면 여기 엘리베이터도 올라오거든요. 네. 올라오는데 3층까지 올라와요. 네. 그래서 아 무사하게 안전하게 꼭 세 분 해체해야 된다. 아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그리고 네. 실제 이제 거기 여기 시험 할 때 이제 8시 반부터 시작하면 저희가 보통 하루에 요즘은 이제 하루에 두 번 정도 시험할 수 있는데 12시 한 10분쯤에 시험을 하는데 그 전까지 커피 믹스를 꼭 3개 이상 먹어야 된다. 뭐든지 3으로. 3회 네. 이상. 3회 이상. 아 4는 피하고요. 네. 그런 징크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사실 굉장히 대전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기도 하고 사실 가정의 어떤 대소사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많은 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팀장님께서도 굉장히 큰 가정 대소사에 참여를 못했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뭐야 어머님 이제 제가 어머님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일이었는데 네. 그날이 원래 주말이 아니고 시험 날이다 보니까 참석을 못한 것도 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아버지 생신도 어차피 이제 있을 때 네. 주말에 이제 가서 뵙긴 하지만 네. 있을 때 못 참여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냥 개인 생활은 포기하고 엔진에 매진하시고 계시네요. 솔직히 좀 말씀 개인 생활 안전은 포기한 건 아니고요. 네. 좀 근데 뭐 아시겠지만 결국 저 개인은 로켓 개발이라는 게 좋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집에 있는 집사람이나 뭐 그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서운해하는 경우도 많고 또 부모님도. 네. 뭐 이렇게 제사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봄 생신에 참석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시지만 또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직원 이제 본인도 본인이시지만 또 직원들한테 약간 미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은 아니나 아니 이런 팀을 이끌다 보니까 아주 미안한 마음도 많고요. 네. 특히 이제 또 저희가 하는 일이 어떤 그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또 한두 팀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하는데 30~40명이 와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항우연 내 팀만 하더라도 한 5개 팀 이상 걸려져 있고 같이 오셔서 같이 그렇죠. 오셔서. 그리고 또 외부에 뭐 네. 업체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시험 날짜를 정하게 되면 그걸 바꾸기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팀원들의 일일이 뭐 개인사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팀원들이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 젊은 친구 부부들 네네. 신혼부부 사실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애를 이제 하는데 아마 어제도 네. 저희 친구가 일하다가 지금 아침에 바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둘째 아이가 진통이 온다고 지금 바로 아침에 올라갔어요. 아침에 팀장님 죄송합니다. 뭐 팀장님 얼굴 못 보고 올라간다. 그래서 뭐 그렇게 사실은 와서 본인들의 굉장히 희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진짜 시험, 오늘은 연소심이 없는 날이라는 괜찮은데 연소심이 있는 날은 아마 그 친구 그 와이프가 진통하고 병원 갔다 할지라도 못 가는 거예요. 못 갈 거가 못 갔을 겁니다. 그러게 되면 평생 또 와이프한테 잔소리 듣는 상황이 됐을 텐데 아무튼 그만큼 저희들 팀원 시험에 참여한 팀원들이 고생이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좀 보상 내지는 해주시는 게 있을까요? 뭐 퇴근을 대전에 가서 일찍 시켜주신다거나 뭐 이런. 예, 그거 대전에서는 뭐 그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집에 가서 네. 그. 가족과 같이 지낸다고 하는데 사실 대전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네요. 여기 보면 4박 5일, 뭐 3박 4일 네. 오다 보면 가려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은 웃음이 없어요. 더 이제 왜냐하면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또 그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 분야 조그만 실수에 의해서도 오늘 시험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시험지 시험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나의 어떤 조그만 실수에 의해서도 이 시험 자체가 크게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도 많이 하고요. 항상 체크리스트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체크를 많이 하는 그런 긴장감이 스스로 걷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그 시험을 참여한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주의도 주고 교육도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이 한 달만 지나면 이 분위기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농담도 못하고 좀 어떻게 보면 시험 끝나기 전까지는 정말 긴장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시험이 잘 성공하면 네. 그 기쁨은 네. 그 긴장하고 그 다음에 힘들었던 게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뭐 특히 이제 그 주가 중요하다 뭐 첫 시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좀 더 길게 네. 뭐 145초, 75톤 같은 경우 145초 네. 연속 시험 했다거나 성공하게 되면 네.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따로 격려 차원에서 이제 다 같이 나가서 회식도 하시고 뭐 이런 격려도 해주시는 거죠? 예, 가끔씩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날 시험이 끝나면 그 시험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 후속 조치를. 예, 그래서 뭐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고 저주파 고주파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영상도 분석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또 하나 이제 엔진의 후처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점검인데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엔진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한 서너 시간 이상 지나고 나오면 충분히 제가 이제 케로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독가스나 이런 부분 제가 제거하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엔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연소기 안쪽에 이제 분사기라는 게 있거든요. 배풀 분사 분사기가 있는데 실제로 연소 산화 액체 산소하고 케로신이 만나서 연소가 되면 네. 거의 온도가 한 3,3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3,000도가 넘어요. 예. 그리고 내부 압력이 60기압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지금 현재 느낀 게 1기압인데 그거 한 60배 정도 되는 그런 환경 굉장히 거기가 그 고압 네. 그다음에 그 고온 환경 극저온 초고온이라고 하나 초고온은 모르겠는데 고온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면 녹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여야 물론 실제 엔진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많이 얻어오거든요. 네. 뭐 압력이나 온도 데이터를 많이 얻어서 아 여기 보시면 앞에서 제가 분석을 해요. 먼저 1차로 분석 아 문제 없는지 하지만 실제로 이제 안에 워낙 극한 환경에 노출된 그 연소실이다 보니까 내부되니까 실제 문제가 없는지를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는 엔드스코프라고 그러는데 요즘 내시경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이를 보는 내시경. 왜냐하면 워낙 멀기도 안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서 실제 엔진의 상태가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사실 시험은 사실 몇 초잖아요. 길었을 때가 145초고 예, 예. 준비하고 나중에 분석하는 게 거의 예. 대부분이라고 봐야겠네요. 아, 그렇죠. 근데 요즘은 조금 제가 시험 엔진이나 시험 설비가 좀 안정화될까?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해서 한 뭐 2, 3일, 3, 4일 걸리지만 실제 시험 초기에는 네. 일주일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 시험 한 번도 못하고 뭐 2주에 한 번, 그다음에 3주에 한 번씩 왜냐면 계속 점검도 준비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니까 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분석하는데 네. 뭐 2, 3일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이상 걸리고 또 그걸 분석한 사람, 한 데이터를 또 사람들과 여러 개 모여서 회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 물론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나 뭐 많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나는 이런 원인에 이렇게 손상이 됐을 것 같다, 원인일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서로 분석 끝나고 나서 또 만나서 협의하고 토의하고 아 그래 이번에 어떤 손상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손상이 됐을 거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가자 해서 하게 되면 실제 처음 시험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시험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분석만 하더라도 2, 3주 이상 걸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소식을 들을 때 시험 때문에 있었는데 요새는 매주 내려가서 매주 시험했다 그러셔서 신기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예. 점점 더 짧아질 수도 있겠네요. 거의 막 아닌가요?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저한테? 아, 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00몇 회 네. 190회 이상 180회 이상 시험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그 올 2017년 초부터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그러니까 오전 12시쯤에 한 번 시험하고 한 오후 5시쯤에 한 번 더 시험을 하는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제가 시험을 하게 되면 하루에 두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시험을 계속할 예정이고요.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저희는 이제 시험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시험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엔진의 작동점인데 사실 엔진이 하나만 어느 작동점 하나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1번, 2번, 3번, 4번, 뭐 그 5번, 단계라고 6번. 보면 될까요? 1단계. 그러니까 1단계. 넓은 범위. 범위가, 네. 그러니까 뭐 이쪽이 이제 압력이고 네. 이게 혼합비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 넓은 범위 작동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작동을 해야 되고요. 자동차 엔진이 원래 시속 100km만 가는 게 아니라 뭐 50km도 가고 네. 150km도 뭐 주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엔진도 네. 그렇게 출력이 75톤만 나오는 게 아니라 65톤. 네. 그 다음에 한 뭐 80톤도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혼합비도 액체산소 혼합비도 약간 좀 변화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동점이 넓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있는데 그런 걸 저희는 이제 그 시험을 한 시험에서 한 번 엔진에 불을 붙인 다음에 처음 한 20초는 1번 작동점에 작동하고 그다음에 쭉 옮겨서 2번에서 20초, 그다음에 3번에서 20초, 그다음에 4번에서 40초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한 시험에서 2개나 3개 정도 작동점을 시험하는 저는 멀티포인트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험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시험으로 3번 내지 4번 정도의 시험 효과를 그만큼 이제 엔진도 안정됐고 시험 설비도 안정됐다고 봐야 예, 그렇게 조금 더요. 올해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내년쯤에는 아마 그런 멀티포인트 시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거의 이제 완성되는 엔진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네, 이제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할 때 약간 145초까지 이제 태운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거기에 연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 산화제도 네. 들어가고 네, 네. 한번 실험할 때 혹시 비용이 얼마 드는지 이런 게 환산이 가능할까요? 아, 저도 이렇게 뭐 정확하게는 안 해봤는데 현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그 75톤의 경우는 그 초당 네. 그 산화제 연료 합쳐서 255kg 정도 들어가거든요. 255kg.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밀도로 환산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사실은 250리터가 들어가요. 네. 250리터라는 게 청소년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드럼통 혹시 아세요? 드럼통이 네네네. 200리터거든요. 네. 250리터라는 건 드럼통 하나 그리고 4분의 1이 네. 초당 들어가는 거예요. 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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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게 145초. 네, 145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그 드럼통 180개를 채우는 거예요. 180개를요. 그러니까 145초 동안 180개를 계속 떼는 거랑 마찬가지. 이렇게 연소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그만큼의 양이 많은 거고요. 그 현재 그 가격으로 따지면 액체 산소가 1리터에 한 140원 정도 하고요. 네네. 케로신이 1리터에 한 1,000원 정도 하거든요. 네네. 실제 그만큼 쓰는 돈의 그 가격만 현재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한번 실험하는 게 140원.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 순수하게 들어가는 연료비만. 액체 산소 네. 그리고 케로신이고요. 네. 대신에 저희가 시험 설비하는데 질소도 공급하고 헬륨도 넣거든요. 아. 추진제가 되게 많고요. 네. 또 하나 저기에 들어간 밸브들도 많이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공기도 공급해요. 네. 그래서 현재 추진제 비용만 전체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네. 또 하나는 현재 여기 물도 쓰고 전기도 쓰잖아요. 네. 또 하나 또 이게 밸브도 있어요. 네. 또 그 제가 밸브를 작동하면 한 수십 번 작동하면 교환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합쳐서 시험 비용을 합치면 현재 한 1회 145초 시험하는데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로켓 그러니까 뭐 개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처음에 그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실제 이제 제가 한번 시험할 때 정말 이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시험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시험 그 돈을 아껴야 된다. 또 하나 나의 조그만 어떤 실수에 의해서도 실제 시험도 망치고 그다음에 엔진도 망치고 시험도 망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조심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조바심 또나 그런 어떤 걱정들이 되게 많다고 많으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박사님 굉장히 엔진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엔진을 이렇게 딱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우선은 뭐 제가 그 학위를 연소 추진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소라는 게 아까 불뗀다 하는 네네네. 거고 추진이라는 게 뭔가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 대학원 박사과정을 제가 연소 추진하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94년부터 연구원에 이제 들어와서 항공기 관련된 네. 그 엔진을 했었고요. 2000년부터는 이제 로켓 엔진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부터 쭉 이렇게 지금까지 로켓 엔진을 누군 로켓 과학자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로켓 엔진, 엔진 과학자가 네. 과학자보다는 공학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로켓 엔진을 만들게 설계 제작 시험학 개발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제 운명인 것 같아요. 사랑도 하지만 로켓 엔진은 제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혹시 이렇게 그 끝까지 내가 평생 어떤 목표다 엔진 개발에 있어서는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엔진 개발의 목표는 그 개발하는 엔진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국 발사체에 저궤도에 그 쏘는 위성을 발사하지만 네. 제가 개발한 엔진을 가지고 사실은 전 제가 달에 가겠다는 게 아니고 네. 로봇을 만들어 달에 보내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 발사체 이후에 네. 달 탐사를 네. 계획하고 있는데 꼭 제가 만든 엔진으로 네. 로봇을 네. 달에 보내고 달에 있는 암석을 채취해서 돌아오는 그런 꿈이 있고요. 그리고 뭐 욕심이 된다면 화성까지 우리 보낼 수 있는 로켓을 만드는 그러니까 엔진. 제가 만든 엔진으로 그 화성까지 보낼 수 있는 로켓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제 바람입니다. 그 꿈이 진짜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네요. 박사님의 예. 꿈이고 예, 우리나라 엔진의 꿈이 아닐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이게 연소 시험 시설 장비를 이렇게 해외에서 막 알려주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개발하시게 되는지. 세상에 기계공학하는 쪽에서는 무에서 유는 없는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는 어떻게 보면 시험 설비 국내 시험 설비가 없으니까 네. 사실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그 해외 논문이나 아니면 저희가 러시아나 유럽, 또 미국의 어떤 시험 설비를 견학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단지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보여주는데 그런 어떤 그 해외 논문이나 실제 견학에서 얻은 그런 경험들 가지고 시험 설비를 설계를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그 대전에 있는 본원에 뭐 작은 시험설 연속이하고 토플 시험설비지만 시험설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좀 대형 75톤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설비의 설계를 시작하게 됐죠. 그럼 사실 이렇게 연소 시험도 시험이지만 시험설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큰 대형 설비고 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번 잘못 설계 그다음에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버리고 다시 만드는 돈도 많이 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엔진이 위험하잖아요. 설비 잘못 만들면 엔진이 잘 만든 거를 시험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엔진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엔진은 괜찮은데 설비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부담 때문에 처음에 설비를 설계할 때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의외로 그 시험 설비 설계할 때 기존에 있는 자료들하고 저희 또 연구원들이 많이 좀 그 투유도 많이 협의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험제 여기 75톤급 엔진이 한국 발사체에 들어가게 되면 네 개를 일단은 하지만 실제 그 75톤 2단은 고공에서 작동하거든요. 실제 2단 같은 한국 발사체 같은 경우는 고공은 한 50km에서 한 250km까지 고도 그에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 공기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고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고공에 작동하니까 그 고공에서 엔진이 잘 작동하는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시험 설비가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는 엔진 고공 시험 설비라고 그러는데 그걸 설계할 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고공 환경을 만들 수 있나요? 지상에서?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 설계할 때 결국 뭐 엔진 주위를 공기를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공 챔버와 초음속 디퓨저를 이용한다는 건데 실제로 그런 초음속 디퓨저 설계 경험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실제 2010년 초에 자그맣게 그 한 2톤 정도 되는 그의 엔진에 맞는 초음속 디퓨저를 만들어서 대전 본원에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설계 제작 시험을 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올 연말쯤에는 진짜로 75톤이 그런 고공 조건에서 잘 시험할 수 있는지를 시험을 해서 검증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한국형 발사체 쏠 때까지 그러니까 일반 시험 설비에서는 계속 이제 시험을 220 이상 하시는 거고 또 고공 설비에서는 고공 설비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75톤 뿐만 아니라 7톤 엔진도 7톤 상단이잖아요. 근데 그건 실제 걔는 최종적으로 위성을 그 투기 궤도에 올리는 부분 엔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동하는 게 250km에서 700km, 뭐 300km가 작동하고 그것도 고공이잖아요. 거기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모사해서 현재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설이 만들어져 있고요. 실제 성능뿐만 아니라 실제 불을 붙이는 게 그런 고공에서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처음으로. 처음에는 이게 1단이 그 2단, 3단을 그대로 싣고 올라가거든요. 추진제 그 액체 산소 케로신을. 그리고 분리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 2단이 점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무 공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암전도 낮고 하니까 그때 점화가 잘 되는지를 실제 발사해보지 않고 시험 설비에서 실제로 그 한계를 만들어서 불이 잘 붙는지 또 성능은 잘 나오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게 고공 시험 설비입니다. 우리 나로생 때 방문했던 러시아 과학자가 우리 이렇게 시험 설비 보고 굉장히 대단하다고 칭찬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우선은 그 현재 시험 설비가 뭐 최근에 지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적용한 기술들이 최근 기술들이고요. 또 저희가 또 IT 강국이라 실제 시험 설비의 제어나 뭐 계측하는 시스템들이 상당히 좀 IT가 최근 IT에 많이 적용된 상황입니다. 현재 테스트들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그러니까 좀 더 잘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설비도 지금 나로우가 2013년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2013년 1월 30일 날 나로우 성공한 다음에 이 시험 설비 짓기 시작한 게 2013년 2월, 제가 기억하는 2월 초입니다. 2월 5일부터 실제 그 삽을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후로 저희가 한 2년 만에 시험 설비를 지어서 지금 뭐 75톤 연소기, 파워 펌프, 그 다음에 7톤 엔진, 75톤 엔진까지 시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뭐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우선 시험 설비도 지었고 그다음에 잘 지었고 그다음에 시험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그런 고공 환경까지 모사해서 시험 설비 지어서 시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러시아 그분들이 저 러시아 그 에네로그마시라는 엔진 전문 업체이고요. 실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최고 엔진을 만들고 있거든요. RD 뭐 170, 그다음에 180, 190, 그다음에 요즘 잘 아시는 그 우주 정거장에 가는 소유주 네네, 있잖아요. 네네. 러시아 최고의 그 로켓 소유주 네. 거기에 들어간 엔진 RD 뭐 107, 108 엔진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보시고서 상당히 정말 극찬을 하고 가셨고 자기 과학자들 보내가지고 네. 좀 더 한국하고 네. 협의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 그런 말씀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이렇게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기분이? 뿌듯하죠. 2004년에 제가 러시아를 처음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내에는 30도 넘게 시험할 수 없는, 연수기만 시험할 수 있는 시험센터가 네. 없었거든요. 근데 그 러시아에 갔더니 뭐, 1000톤까지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설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시험 설비도 한 50기 이상이 있는 거예요. 시험 설비에. 진짜 부러우셨겠어요. 정말 부러웠죠. 저희는 시험 설비 30톤까지 팔 수 있는, 연속이만 시험할 수 있는 시험 텐데, 시험 설비가 없어가지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러움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정말 상당히 좀, 뭐, 물론 지금 엔진 개발도 잘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시험 설비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네. 네. 야, 너무 뿌듯한 말만 해서 좀 이상하나?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나 이제 이렇게 언론 여기서 이제 로켓 쪽 소식이 많이 전해지잖아요. 예, 이제 예. 간혹 이제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예. 이제 마음 아프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 혹시 이제 국민들이나 이제 언론들한테 예. 그 엔진 개발자로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런 말씀이죠 좀 모르겠는데 지난해부터 북한이 네.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 걸 영상으로 공개를 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 그거 가지고 쏴서 뭐 성공했다. 네네. 고도 2,000km까지 2,200km까지 성공했다. 물론 우리가 만든 우주 발사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연소시 엔진 시험을 했는데 네. 올해 발사를 하지 않았느냐. 자 네. 한국도 엔진을 만들었는데 네. 왜 발사를 하지 않느냐고 네.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든 뭐 다른 분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개발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쭉 쌓았던 기술의 어떤 그 경험과 기술의 축적의 결과물이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 발사체라는 거는 한 번 실패하면 큰일이잖아요. 이게 비용도 비싸고요. 또 잘못해서 폭발도 일어나고 다른 데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신뢰도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험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려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그 내년에 시험 발사체 그리고 향후 2020년에 제가 한국의 발사체를 할 텐데 그만큼 세운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제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북한도 뭐 쏘고 있고 남들이 봤을 때 뭐 미국의 스페이스는 달도 보낸다는데 화성도 간다는데 라고 하지만 그건 그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는 쌓인 결과물이거든요. 쭉 축적된 결과물인데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아마 20년에는 저희 발사체로 위성을 쏠 수 있는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고 좀 더 마음이 좀 급하시겠지만 좀 저희의 이 로켓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왜 네. 이렇게 실험이 오래 걸리고 어떤 과정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도 네. 좀 이런 단계를 좀 기다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 또 이제 일반 국민 말고 이런 로켓 네. 과학자, 로켓 엔진 과학자를 네. 꿈꾸는 학생들에게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로켓 한 게 어렸을 때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냥 뭐 어떤 그런 큰 꿈이보다는 이제 어린 시절에 보면 이제 하늘 보면 비행기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뭐 제트 구름 만들고 막 그러는데 네. 저게 왜 저렇게 구름이 생기지? 저게 뭐지? 비행기?
야, 저도 저런 걸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구체화된 게 뭐 대학원 가고 연구소 들어와서 됐는데, 근데 그러면서 항상 있던 것 같아요. 어떤 꿈인 것 같아요. 항상 어떤 대부분의 이제 어떤 약간 유명하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꿈을 얘기하는데, 뭐 꿈이 좀 우선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하나는, 제가 더 말씀드린 거는 실천인 것 같아요. 꿈은 꾸되, 꿈은 항상 꿀 수 있어요. 한데 꿈만 꾸게 되면 그건 공상이 되는 거고, 실제로 꿈이 현실되기 위해서는 실제 실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학교 다닐 때, 이게 진짜 로켓을 만들고 싶어? 아니면 뭘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 할 때, 정말 그, 동아리들 있잖아요. 학교 뭐 그런, 요즘 동아리라고는 모르겠는데, 그 동아리들이 찾아가서, 뭐, 과학 동아리 들어가서, 아, 이번에는 우리가, 뭐, 물로켓이나 아니냐, 뭐, 비행기 조그만 것도, 요즘 뭐, 드론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드론 띄워보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꿈을 꾸지만, 실제 연관된 거를 해보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실천들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그게 쌓여서, 뭐, 고등학교 때, 그다음에 대학 때, 대학원 나오게 되면, 이런, 나중에 그 됐을 때는 진짜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 연구 홈페이지에 있는데, 네. 고나드가 그, 고등학교 때, 네. 그, 하도 잘해가지고 1등을 해서 졸업 연설을 했대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저기 뭐야, 연설문에 나왔던 게, 자기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걸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랬더라고요. 어제의 꿈이 오늘의 희망이고, 그 다음에 내일의 현실이 될지 모른다 라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 보고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했던 것들인데, 아마 그 로켓을 하고 싶으면 그 유사한 분야라도, 또 실제 로켓 엔진 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실제 학생들에서는 뭐 물로켓을 해본다거나 조그만 뭐 프랑 모델 만들어 보는 그런 식의 관심을 가져가면서 실제 행동하면서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됐을 때는 정말 자기가 훨씬 뛰어난 로켓 과학자가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실제 제가 저희 그 팀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이제 공학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어떤 분야에서 1, 2년만 하면 뭐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공학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해라. 10년. 저희 그 팀원들한테 처음 들어왔을 때 신입부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본인이 이 분야의 어떤 최고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면 10년 이상 여기서 꾸준히 하다 보면 네가 어느 분야의 최고가 될 거다. 사실 로켓 엔진도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분야가 많거든요. 하지만 네가 그 분야에서 10년만 하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누구나 인정해주는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좀 긴 시간 동안 자기의 어떤 노력과 정성을 합쳐서 하게 되면 아마 최고의 로켓 엔진 과학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어떤 노력이나 그런 어떤 인고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장엄한 최고의 불꽃을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